안녕하세요. 맥주퍼. 와, 맥주다. 종류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확실해? 이거 누르면 형. 이 말고 다 관리를 한다고? 이 안에 다 통이 있어요.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온 가족은 안 돼요. 야, 여기 너무 좋다. 야, 여기 너무 힙하다. 힙해. 형, 소민이 염색했어요. 아, 그래. 어디? 뉴진스. 야, 나 너 케찹 먹은 줄 알았다. 뭐 하는 거야? 아니 저게 굵은 악마. 소민이가 요즘 좀 젊음에 대한 강한 점. 야, 나 너 육개장에 머리 감고 왜 그래? 소민이 우리 마스코트인데. 내 롤모델 하오빠야. 그래. 둘이 약간 비슷하다. 아, 소민이가 야, 왜? 너도 소민이 많이 쫓기는구나. 야, 스무 살 같은 데 왜 그래? 쫓겼어요. 소민이 두 살 같고. 소민이 털모졌었어. 맞아, 오늘 삼각 꼬. 젊다, 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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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 소민이 모자 좀 너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야? 좀 귀를 덮어야 내려. 쭉쭉 내려봐야지. 야, 그러지 마요. 야, 이게 귀엽다. 이게 귀엽네. 약간 이쪽. 소라게다, 소라게. 못 참은 거 아니냐고. 예쁘잖아, 예쁘잖아. 소라게 아니야, 소라게. 형 못 참은 거 아니야? 야, 누진스.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각자 좋아하는 숫자 있으세요? 예, 예. 나 있어요. 있어요. 아, 있죠? 나 있어요. 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스케치북 드릴 테니까 각자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숫자를 앞에 그래. 적어주시면. 뭐 중복돼도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딱히 좋아하는 숫자가 없는데. 보이게 써도 돼요? 어, 나 뭐 하지? 복삼자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1도 좋아해. 나도 1 좋아해. 재석이 형, 늘 1등이니까 1을 하나 봐. 1을 좋아하네. 1 좋아해, 1. 1하고 7. 나는 8 숫자가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8을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집 번호도 8자가 많고 늘 8이야. 나는 옛날에 806호 살아가지고 8층을 너무 익숙해. 806호? 806호를 20년을 살니까. 너는 5해, 5. 어, 저 5 좋아해요. 5 좋아해? 5를 좋아해요. 나 오늘 없는 거 해봐야겠어. 없는 거 뭐야? 8. 지금 7 없고 형님 4 없어요, 4. 아, 나 죽을 4 해봐야겠어. 7 해라, 7. 아, 7 없어. 죽으려면 살잖아. 7, 7. 7 해, 7. 형이 7 하라는 그래, 7 해. 그래. 아니, 얘 야, 왜 이렇게 좀 착하다, 착해. 왜 이렇게 착해졌어? 그래, 7, 아주 착하다. 아니, 재석이 형이 7 하라니까 7 해보래. 애가 순하다. 애가 순하다니까, 애가. 애가. 다 정하셨으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아, 보여드리죠. 자, 9 그냥 할게요. 1, 3, 7. 5. 5, 9, 8, 8. 자, 일단 여러분이 선택하신 숫자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뭐죠? 네네. 나 3하려다 구했는데. 뭐지? 어, 야, 먹을 거 준다! 어? 풀떼기 뭐야, 저거? 어? 아, 숫자에 따라서 뭐가 음식이 다른데. 저 두부야? 두부인 줄 알았어. 아니야? 케이크야, 케이크. 이거 고수 아니야? 고수 나 못 먹는데. 아, 저희가 제가 1위예요. 어, 좋겠다, 오빠. 어, 좋겠다. 난 아메리카노 끝이야? 어, 베이글. 고수야, 고수. 야, 이거 아, 고수잖아. 베이글 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고른 번호에 해당하는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아, 진짜? 번호와 메뉴는 사전에 매칭해 놓았는데요. 메뉴판을 보고 자신의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추가. 고수 생수. 야, 고수 에이드. 고수. 아, 아, 베이글 괜찮네. 아, 거 봐, 너. 정말 듣기 잘했다. 그래. 와, 오렌지. 두 번이 아이스티에 샷추가. 아이스티. 아, 석진이 형은 아이스티구나. 아, 이게. 아, 샷추. 응? 야, 그래도 잘 골랐다. 어? 고수는 좋아하는데 에이드로는 에이드 에이드 처음이야. 고수 에이드는 진짜 야 고수 에이드라고 진짜 있어요? 네. 있어요? 직접 디저트 가게에서 저희가 미리 어제 사갔고. 와, 애들이 대박이다. 메가리 아니 고수가 메가리가 없는데 이거? 근데 고수 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 와. 애들이 메가리 아니 고수가 메가리가 없는데 이거? 근데 고수 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 어? 고수로 에이드를 해? 야, 나쁘지 않은데. 아, 고수랑 같이 먹어야지 나쁘지 않은 거 알지? 근데 맛이 조금 아, 이게 희한하다. 뭐야? 이게 뭐지? 너 내년 되면 미친 듯이 좋아한다. 와,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유명한 힙한 거예요? 아우, 맛있어. 내 입맛에 딱인데? 야, 고수 케이크 안 먹었는데 맛있다, 야. 어, 내 입맛에 딱이야, 저거. 힙해서? 야, 고수 케이크 최악이에요, 최악. 아니, 봐봐. 고수 케이크 어떤 맛이길래 그래? 형, 고수 먹어요, 안 먹어요? 고수 먹을 줄 알아? 나 굳이 먹지는 않는데. 나는 안 먹다가 얼마 전에 고수의 맛을 좀 알긴 했어. 야, 근데 너무 많이 담지 않았니? 한번 드셔보세요.
아 고수 이파리를 먹어야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해 봐봐. 이게 뒤에 갑자기 갑자기 와. 뒤에 갈수록 약간 시큼시큼한 맛이. 나쁘지 않은데? 어 진짜? 먹어봐요. 난 고수를 좋아하는데 진짜... 향이 좀 생소해. 어 끝에 나빠지는구나. 아 끝에 오빠 생소해. 어 끝에 나빠지는구나. 아 끝에 오빠 끝이 이상해요. 끝이. 어 끝에 나빠. 끝이 이상해요. 끝이. 끝에 오지. 처음에는 진짜 괜찮은데 끝에 나빠져. 아 잘못 골랐어 번호가. 자 각자 받으신 메뉴 마음에 드세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아 그냥 그렇습니다. 스케치북에 적으신 숫자가 오늘 여러분들의 행운의 숫자고요. 이 숫자가요? 네. 오늘 레이스 이름은 행운의 숫자 레이스입니다. 아, 뭐죠? 방금 드신 음식처럼 모든 선택이 행운의 숫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오빠 5번이구나, 오는 나. 나 이런 거 좋아해. 난 3번. 이번 레이스는 두 팀으로 진행되고요. 이곳에서 출발해서 엔딩 장소에 도착하면 레이스 종료로 어. 먼저 도착하는 팀에게는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아 이거 그러면 높은 숫자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팀이 된 멤버가 소지한 행운의 숫자들이 팀 숫자가 됩니다. 그 팀의 행운의 숫자는 복불복으로 정해집니다. 아, 숫자를 뽑는구나. 네, 네네. 뭐 뽑았는데 그 팀에 3이 나왔으면 네. 식당에서 세 번째 메뉴만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이게 뭐든 간에 네, 버스를 타면 세 번째 정류장에서 내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택시 타면 3분 후에 내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재밌다. 이거 어렵네, 이것도. 그리고 엔딩 장소로 이동하시는 동안 제작진이 정한 미션을 두 개씩 수행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미션이 적힌 곡 네 개 중에 상대 팀이 뽑은 미션은 품절됩니다. 아... 오늘 이동 수단은 버스와 택시이며 택시는 연달아 탑승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니 이동하면서 자유롭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행이다. 아, 요즘 먹어놔서 그래도. 네. 오, 네. 그리고 비용 전혀 상관없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네. 야 근데 이거 내가 예를 들어 갔는데 내가 먹지 않는 선호하지 않는 메뉴면은 좀 약간 버겁긴 하겠네 이거. 형 김천 가면 무조건 다 맛있어요. 김천. 김천. 김밥 천국. 김, 김천 가면은. 자 이동에 앞서서 팀을 정할 텐데요. 네. 지금 월드컵 기간인 만큼 저희가 추첨으로 팀을 정할 텐데요. 아, 좋아요. 좋네요. 아. 좋아. 자 갑시다. 저희 지금 가장 권위 있는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희 감독님 나와주세요. 아니 강찬희 형이 우리 강강찬 형님 우리 80년대부터 방송을 하신 와. 80년대 예능 프로그램 자막에 진짜. 카메라 감독 강찬희로 나오는 맞아. 전설의 감독 부자 감독 강찬희 야. 부자 감독 강찬희 야. 강찬희 카메라 감독님 중에 제일 부자 감독님 강찬희 감독님 목디스크의 왕 강찬희 감독님 대변인 저희가 A조 한번 뽑고 B조 한번 뽑고 A조 한번 뽑고 이렇게 번갈아 한번 뽑을게요. 좋습니다. 네. A조 먼저 하나 뽑아주세요. 신중하다. 아 저거 또 까네요. 월드컵처럼. 우와. 야. 조인다. 그냥 넘버가 있는 게 아니고 저 까서 진짜 또 월드컵처럼 하네. 또 펼쳐요. 쫙. A죠. 두 번째 B조 뽑아주세요. 아, 감독님이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사진 그러니까. 감독님이랑 우리 보여주시네. 카메라에다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우리 보여주시네. 깜짝 놀랐네. 경력이 몇십 년인데. B조. 과연. 자 부자 강찬희 감독님. 대결할. B조는요. 전소만의. 힙합 애들이 왔다. 힙대 힙이네. 와. 아쉽다. 힙과 힙이 만나는구나. 힙쟁이들, 야. 한번 붙어보자. 젊다, 젊어. 자, 이제 다시 A조 뽑겠습니다. A조. 좋아. 하하랑 같은 팀들. 똥도 찍어 먹는. 지석 씨 가자, 지석 씨가. 하하랑 한번 오늘 한번 역사 이뤄보자, 한번. 예! 역사를 이루자. 오, 좋아. B조 뽑겠습니다. 유시아. 2점, 2점, 2점. 불리평판이. 좋아, 좋아, 좋아. 자, 여기 또 들어가서 우리 힙쟁이들을. 약간 좀 차분하게 좀 눌러줘야겠다. 세 번째 A조. 세 번째 A조. 다 좋아, 다 좋아. 자, 송지호 알아, 지호. 난감. 자, 지호 나오나? 내 말하는 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뭐야, 나 왜 이래? 뭐야, 왜 말하는 대로 돼? AI인 거야, AI인 거. 자, 이제 마지막 B조 뽑을 텐데요. 아, 나 아니면 세찬이. B조, 세찬이 가자, 세찬이가, 세찬이.
아! 야샤! 말한 대로 다 됐어. 추첨 완료됐고요. 소개해주신 네. 강찬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찬이. 부자 감독님, 강찬이 네, 감독님. 부자 감독님. 엔딩 장소 주소 먼저 드릴게요. 네. 어디에 오빠?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로데오. 아~ 로데오 뭐 형? 아유 형. 우와, 형 동네네. 야 우리 동네 가네. 아니 무조건 이겼네.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 너무 가까운 데서 끝나네. 저희 첫 번째 이동은 버스로 할 건데요. 네. 여기서 네. 가까운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탑승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타는 버스. 버스를 타고. 버스나 택시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야 여의도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버스 또 써야 되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송국이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기서 촬영을 많이 했거든. 맞아. 옛날엔 여의도 오랜만이다. 다 여의도였는데 그지? 여기 진공가가 많은 데잖아요. 여기 진공가. 종국이랑 재석이랑 나랑 하하까지. 그렇지. 여의도 시절이 많았지. 여의도지. 방송 맞지, 여의도지. 맞지. 아 지호도 여의도에서 아. 촬영 많이 했지. 저 많이 했죠. 많이 했을까. 아 오랜만이다 아. 여의도. 아, 여의도. 야 여의도. 야, 오늘 오랜만이다. 하늘이 막내 말고. 여의도 오랜만이다. 오늘 원래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아까 다행이네. 좀 오다가 그쳤어. 어, 딱 좋다. 뉴진스 아, 뉴진스. 야, 소민이 모른다 이거. 소민이 소민이 지금 견눈질을 보면서 했다. 소민아, 핫보이 몰라? 핫보이? 핫보이 몰라? 아, 신곡이야? 몰라, 어떻게. 형, 이거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신곡이야, 뭐야. 에센셜, 이거 뭐지? 에센셜. 에센셜, 이거 뭐지? 에센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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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건 나도 알아. 에센셜. 아니. 형 이거 핫보이 몰라 핫보이 몰라 하이포 하이포 형 그거 마보이 마보이 형 핫보이 이렇게 하는 거야 어디 하는 이렇게 형 베이베 핫보이 야 이거 나는 새핑 안경도 새핑 바지도 새핑 아 너무 웃긴다 에센셜 어센셜 근데 좀 오늘 소민이 모자 조금 좀 귀엽지 귀엽지. 아니 오빠가 자꾸 올라간대 모자가. 아니 내려 빠질 것 같아. 위를 계속 타고 올라가는 것 같아. 모자가. 어 지금 붙인 남친 같았다. 붙인 것 같아. 어 지금 남친 같았어. 살짝 눌러줘 모자를. 야 근데 소민이는 참 이상하다. 세찬이 별로라고 하면서 또 세찬이가 챙겨주면 되게 좋아. 좋아해 좋아. 그건 좀 이상해 그것도. 아니 솔직히 새 오빠 나온 날 세찬이가 너무 잘생겨 보여. 그건 확실해요. 그날은. 세찬이가 좀 빛이 나더라고. 아 그래? 아, 그래 새우 온나? 야 여의도가 이거 진짜 이 건물도 형 있을 때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런닝맨.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 지표란스랑 지독이세요? 그럼요. 지독이 되나? 지독이 되나? 지독이 감사합니다 지독이.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진정국. 아 진정국. 몸이 진정국이네. 얼굴이 지독이야. 나는 그런 애칭 없어요? 진짜 지독이야. 나는 없지. 아 감사해요. 잠깐만 우리로 행복하세요.